대박! 스카이월드 킹덤 브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측의 댁 메뉴에서 댁을 확 뭐? 우측 댁 메뉴? 어디? 아! 여기 있다! 오, 실화야? 우측에 보이는 것이 현재 게임에서 사용할 덱입니다.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타터 덱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의 현재 덱 아래 있는 상태에 변경을 적용하여 카드의 행동 특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법 카드가 아닌 유닛 특성에서만 가능합니다. 좌측 영역에서는 컬렉션에 남은 카드가 모두 표시됩니다. 지금 별로 없군요. 만들어봅시다. 좌측의 제작 탭을 선택하세요. 제작 탭 이건가? 요거나 여기서 우측의 기계에 청사진을 넣고 골드를 지불하면 플레이가 가능한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오! 우후! 대박! 오! 오! 뭐야 이거! 오! 대박! 으아! 으쨔! 으쨔! 이게 내 성이구먼. 자! 한번 전투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와우! 오, 뭐야? 우후! 명예와 영광을 위해! 오오오오오오! 카드를 든 손 반대쪽 손에 트리거를 사용해 배치하려는 카드를 가져옵니다. 오오오오오오! 대박! 자, 가져왔어. 검사! 오오오! 대박! 오! 자, 가라, 검사! 와, 대박! 좋았어! 자, 가라! 궁수 가라! 궁수! 검사! 검사를 전방에 배치! 30점을 얻었습니다, 전! 그렇지, 우리 팀 잘하고 있구먼! 열기구랑, 자, 6포인트가 남았어. 이거는, 하염 가라! 와우! 자,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팀! 좋았어, 그렇지! 좋아, 바로 이거야! 우리 팀 잘해주고 있어. 궁수! 나는 내 카드패에서 저격수를 소환하도록 하겠다. 가라 저격수! 그리고 검사를 전방에 배치! 가라! 검사! 좋았어! 흥! 덤벼보시지! 그렇지! 좋았어! 호호. 좋았어. 첫 번째 승리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구먼. 잘하셨습니다. 이제 전투 버튼을 선택하면 실제 왕국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좋아. 가보자고.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 전투하기 딱 좋은 날이구먼. 오케이. 해보자고요. 야! 컴온! 명예와 영광을 위해. 나 이제 좀 강해져서 왔다고? 지었다. 좋았어. 잘해주고 있구먼. 가라! 응? 야! 에바야! 야! 에바야! 아니! 아니! 으! 안돼! 아! 에바야! 아니! 안돼!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말겠어. 나
겨울이야,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좋아, 제작에 들어가겠다. 스카이월드를 위해. 자, 이번에 가도록 하겠다. 자, 궁수에 저 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궁수 같이 저격수는 여기다가 잠깐 배치하고 일단 화염으로 선제 공격. 그렇지, 이렇게 두고 꼬래. 그렇지, 좋아. 이제 좀 빡세지는구만. 저격수 좀 아껴, 좀 아껴서 드래곤 두 개 소환. 그렇지. 자, 오른쪽 신경 공격하겠습니다. 자, 다음이다. 자, 다음에 차면은 한 번에 공격. 그렇지, 바로 부숴버립니다. 좋아요, 우리 팀 잘해주고 있어. 자, 저격수 한 하나 배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배치해주고요. 자, 다음 좀 더 아껴서 드래곤 한 마리 더 소환. 가라 드래곤. 그렇지, 좋아. 이렇게 한 번은 공격하는 거야. 자,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중앙을 공격. 자, 측면만 공격해줘도 잘 못 끌 수 있기 때문에 측면을 계속 공격해줍니다. 상대방도 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측면에서 오는 공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저를 계속 공격을 해줘야 돼요. 제가 유리합니다. 이 정도 왔으면 제가 이겼다고 볼 수 있죠. 자, 한 마리 더 소환하겠습니다. 드래곤 소환. 그렇지. 자, 회심으로 캐터필트 한 마리 소환해 줍니다. 검사도 한 마리 소환해 주고요. 자, 다음에 좀 더 와서 기사 소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친구. 지금 내가 유리하다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모르겠구만. 자, 드래곤 한 마리까지 더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친구? 총공격이다. 그렇지. 우후. 우후. 그렇지. 자, 네, 덱들 수고했어. 오늘은 집에 가서 맥주나 한잔 먹으라고. 오늘 승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자, 그럼 들어와서 쉬어. 간다.